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34회 시험 기출 변형 문제인데, 그 여러분 느낌은 어떤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전혀 달라요? 예, 제가 그 결과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100점 맞으신 분이 계시더라고. 예, 누구신가요? 0점 예? 평균은 58.6 나왔고 58.58.06. 아, 예, 0점 맞으신 분이 계세요. 제가 대단하죠? 예, 대단하네요. 예. 제가 좀점좀더더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오늘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어, 34회 문제인데 예, 한번 좀 보죠.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용어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거라고 물었고요. 1번에 공인중개사가 개공에 소속된 경우에 어, 개공의 중견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여서는 아니된다.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일 번은 확실히 틀렸고요. 자, 이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보수 안 받으면 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 3번 개공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법인에만 존재하고 자격이 있는 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임원이면서 공인중개사면 넓게 보면 뭐라고 봐야 돼요? 소공이라고 봐야지. 근데 소공이니까 중개 업무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는데 얘는 소공이고 업무도 할수 있고 자 4번 중개대상물을 거래 당사자간에 교환하는 행위 자체라고 했는데 얘를 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예 작년에 이 지문이 그 그러니까 34회 그 전체 지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지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지문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음 교환하는 행위 자체가 중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교환하는 행위 자체가 중개인가요? 아니요, 어 아니에요. 그러면 교환하는 행위 자체는 그냥 교환이에요. 우리 중개가 되려면 이 교환하는 행위를 뭐 해야? 알선해야 그게 중개가 되는 거고 교환 행위, 교환하는 행위 자체는 중개는 당연히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뭐하는 거, 알선하는 게 이제 중개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또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제 올해는 뭐 매매하는 행위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매매하는 행위, 뭐 임대차하는 행위. 이건 중개가 아니고 그냥 거래계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5번 자격을 취득한 자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격을 취득했으면 등록 여부와는 당연히 상관없이 얘는 뭐예요, 그냥. 공인중개사지. 이제 다만 등록을 하면 뭐가 돼요? 개공이 되는 거지. 안 하면 그냥 공인중개사인 거고요. 1번은 그렇습니다. 자, 2번. 중개 될상물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모두 골라라. 이랬어요. 해당하지 않는 거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ox로 한번 답변하시면 좋겠어요.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부수하여이루어지는 근저당권의 설정행위 오. 여기서 포인트는 금전 소비 대차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포인트예요? 근저당 설정 행이이거는 오라고 하시는 게 맞고. 이은이부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됐다. 여기 동호수 특정에다가 1번, 한번만 잡아주시고 분양계약 체결 2번, 1 플러스 2 그럼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분양권. 예, 분양권. 예 5x, 5. 임목법에 따른 임목등기나 어,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 x.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뭐나 뭐여야 해요. 임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되는데 둘둘다 아무것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얘는 그냥 하나의 부합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는 X라고 하는 게 맞고, 자, 디얼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X. 요거 세 글자로 바꾸면 권리금. 예. 그다음에 입주자 저축증서, 입주자 저축증서. x, 요거 두 글자로 바꾸면 그냥 증서, 증서. 네,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이 될수 없습니다. 근데 되는 것 찾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 찾으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귿, 리을, 미음 요렇게 네, 가는 게 맞습니다. 자, 문제 3번, 정책심의위원회,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 문제에다가 정책심의위원회, 얘는 음... 두어야 한다 아니면 둘수 있다. 둘수 있다. 아, 일단 포인트는 얘죠. 두어야 하는 거가 아니고 둘수 있다. 자 우리 과목에서 위원회 중에 두는 거 두어야 하는 위원회도 하나 있기는 하죠. 그게 뭐죠? 공제 사업 운영위원회. 예, 요거는 이제 둘수 있는 임의 기구에 들어가고. 자일번 위원인 국장이 임명하거나 아니면 위촉한다. 맞죠? 여기 하나만 더적어줄게 국장의 권한이 그 위원에 회 대한 임명과 위촉과 하나 더 해촉 자르는 거 어, 요거까지 세개 모두 다 누구의 권한이다? 예, 국장의 권한이에요. 이번 심의 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포함은 되죠. 예, 다만 이제 요게 그 시도지사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는. 안초 이것도 한번 같이 적어 드릴게 시도지사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그러니까 시도지사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 그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어떤 거그 자격 취득에 관한 거뭐요 요 부분 요 요것만 이제 어, 구속력을 갖죠 요게 맞는 거죠 심의 사항 중 자격 취득에 관한 거는 따라야 되고 위원장 한 명을 포함이나요 아니면 제외인가요 포함 여기다 별 하나 해 주시고 어1 9에서 11명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나요? 예. 5번 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는 있으나 부위원장과 간사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 일전에 한번 제가 표 한번 말씀 제가 한번 그려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여기 그려 봐 드릴게요. 여기다가 왼쪽에 정책 심의 위원회가 있고 정책 심의 위원회 여기는 이제 공제 사업 운영 위원회. 어, 위원장은 당연히 있겠죠. 여기도 여기도. 어, 그리고 부위원장 부위원장. 여기 정책 심의 위원회는 없고 여기는 있고. 어,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다 있죠. 간사가 있어요. 간사. 네, 간사. 간사 밑에 서기까지도 해야 돼요. 서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간사는 정책심의위원회 있어요. 어, 있죠. 네. 공제사업운영위원회도 있고 서기가 없죠. 여기. 네. 여기는 서기도 있고. 이렇게 따져보면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네 가지 직책이 다 있는 거예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까지 다. 여기는 뭐하고 뭐가 없네. 부위원장하고 서기가 없어요. 그럼 여기 보면 요 정책심위원회니까 의 서기는 있으나 서기 있으나 이 서기 없잖아. 그렇죠? 어, 간사는 없다. 이것도 틀렸고 부위원장이랑 어, 서기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기억해주시고 자 문제 4번인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 이건 소위 무슨 교육이죠?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얼마? 3, 4시간이면 맞고, 이게 이제 개정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원래 이제 그 출제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정까지 된다면 당연히 나오겠죠. 개정이 되면 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자, 2번. 폐업 후 300일이 지난 날. 자, 폐업 후 300일이 지났으면. 어, 역방향 화살표 해주시고 얘는 1년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안 지났죠. 그래서 1년 이내에 들어가네요. 1년 이내면 동종의 교육은 면제해 주잖아요. 그래서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ox. O. 자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 시간. 여기 실무에 대한 교육 시간이니까 말 그대로 실무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무 교육은 얼마? 28시간에서 32시간이고 실무 수습 포함한다. 요런 거 포함해야 될까요? 아니면 포함 안 해도 될까요? 이 포함하는 게 맞아. 야, 뭐 이거 생소하실 텐데 교육 시간 당연히 맞고 실무 수습을 포함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실무 수습을 한다라는 건 어디 가서 그막 수습하고 그러는 거죠? 말 그대로 수습하면 중개 사무소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동영상 시청으로 합니다. 동영상 시청, 그렇게 그 실무에 뭐 개공들 뭐 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대신하고. 아무튼 요거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 4. 시도지사는 연수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실무 또는 연수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0일 전 아니고 2년이 되기 2개월 전. 여기는 2년 2개월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대상자에게 통지해라. 자 5번 시도지사가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랬는데. 일단 이 사고예방 교육을 시도지사가 할수 있어요? 아니면 할수 없어요? 일단 할수 있어요. 그러면 사고예방 교육은 누구 누구 할수 있는 거예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한청 다할수 있죠. 어, 그런데 하는 경우에 10일 전까지라고 10일 전까지 통지하는 거 맞아? 요 예 통지는 교육과 통지는 교육 관련한 통지가 두 개가 있는데 얼마 전 통지 얼마 전 통지 2개월 전 통지랑 10일 전 통지 요게 이제 최근에 잘 나오고 있어요 2개월 전 통지하는 건 무슨 교육이고 연수 그다음에 10일 전 통지하는 거는 사고 예방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두가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5번 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법인인 개공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는 어 요게 주 사무소 있는 곳에다가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죠. 어 요건 뭐 당연히 없는 거죠. 이건 우리 오전에 수업까지 나갔던 문제예요. 자, 아 어, 2번 개공은 이동이용에 한 임시 중개 시설물. 임시 중개 시설물을 우리 다섯 자로 뭐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이중 사무소라고 표현하여 그럼 이런 이중 사무소는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이몇년몇 몇 천의 형벌이 있어요. 1년을 천. 이거를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우리 허용할 리가 절대 없지. 3 개공은 등록한 청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사무소를 둘수 있다. 여기서 중개 사무소는 무슨 사무소? 그러니까 사무소라고 하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무소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중개사무소는 뭐냐고요? 당연히 주된 사무소를 말하는 거죠. 주사무소. 그래서 주사무소는 어디에 하나만 둬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 하나, 전국 일개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는 절대 두면 안 돼. 관할 구역이든 어디든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중개사무소는 주사무소를 말하는 거예요. 4번 법인 아닌 개공 이 주어를 잘 쓰는 편인데 채색 하나만 붙일게요. 법인 아닌 개공 자 지금 이 주어가 나오면 누구를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개인인 개공 그러니까 개인인 개공에는 누구랑 누가 있죠? 부직개공 공인 중개사인 개공 이렇게 두 가지 종별이 있는데 그 개인인 개공들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 설치 자체가 안 돼.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는 오로지 누구만 법인만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되고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자, 여기서 설치 신고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뒤에는 등록증을 줄게 아니고 설치 신고 확인서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등록관청은 어느 등록관청이고요. 주사무소 관할이죠. 그죠? 네,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될 테고, 이때 그 교부할 때 유료, 무료, 그러니까 행정수수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료죠. 어, 이 유료가 근거가 되게 좀잘 나옵니다. 뭐로 이렇게 내야 되죠? 우리가 그 행정수수료를 조례인데, 어떤 조례? 시도 아니고, 시군군데 어떤 시군구? 요거, 요거, 주사무소. 어, 요게 좀잘 나오는 편이고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조례로 내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요 자리를 국장이 정하는 뭐 이렇게 자주나 말요 국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시도 조례도 틀린 말이고, 그죠? 예. 무조건 뭐 관할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음,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조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옳은 표현이 됩니다. 자 6번 예, 법인인 어,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으로 등록 기준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물었습니다. 대표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나요? 어 그럼요.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최소 1인 이상은 있어야 되나요? 예. 그러면 두 명이 있어도 되나요, 대표가? 아무 상관 없어요. 예, 그 대신 대표는 무조건 모일 것. 공인중개사일 거자 그러면 공동대표예요 두 명이 대표야 둘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돼 응? 3인 공동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3인 공동대표예요 그러면 3분의 1 아니면 전원 다 이건 전원 다 왜요 대표니까 네. 전원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공인중개사 필요하다. 다만 이제 누구를 제외하고 대표 빼고 여기 틀렸죠. 포함한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줘야 돼? 제외한. 이건 이제 틀렸는데 아무튼 요건 중요하고 대표 빼고 사원 또는 임원이 나오면 얘네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저어찌됐든 간에 대표는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무조건 자격이 있어야 돼. 전원 다. 그리고 대표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뭐일 건? 공인중개사일 건. 예. 제가 어, 목요일 날 이제 어떤 학원에서 수업 강의를 했는데 아주 실력이 좀 있으신 분이 예, 쉬는 시간에 오셔 가지고 이걸 질문해요. 사원이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사원이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원이 누구냐면 요런 회사의 누구? 무한 책임 사원이에요. 무한 책임 사원. 그럼 여기 무한 책임 사원의 반대말은? 유한이 되겠죠. 무한의 반대가 유한하네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적어 드릴게.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나오면 얘는 임원급이다. 임원급은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임원급이야? 무한책임사원이. 네. 그래서 무조건 우리 과목에서 사원이라고 나오면 그냥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게 33회 때도 그냥 이 가로를 안 주고 그냥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익 이기 되게 많이 했는데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로를 주는 게 맞기는 한데 설사 안 나온다 하더라도 사원이라고 나오면 얘랑 동격으로 이해하셔야 돼. 근데 반대로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 여러 얘라고 나오면 얘는 임원급이 아닌 거야. 그죠. 다시 한번요. 그냥 사원이 가로없이 사원하면 임원하고 동격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유한책임사원이라고 나오면 얘는 임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는 자격 없어도 상관은 없고요 자, 3번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6번이죠. 6번, 6번. 어이도 많이 맞추셨네 저는 이거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내거든요. 이거는 왜 틀린 거예요? 음? 보면 자본금 5천만 원은 맞아요, 틀려요. 아, 여기 진짜 1번도 틀렸구나. 제가 함정 걸어놓고 이게 저도 틀렸네. 예. 자 여기 틀렸고 틀렸고 여기 틀렸고 얘도 틀린 거야. 근데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예, 주식회사일 것 이건 틀린 거잖아. 주식회사 아니어도 되지. 어 그러면 얘를 옳은 지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일 것에도 틀려. 어 회사. 또는 회사 또는 회사 또는 한번 바꿔보세요. 오른 걸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 또는 회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또 있지? 협동조합. 그러니까 회사 또는 협동조합 일 것, 그쵸? 그렇죠? 예, 여기 또는 오아 예, 그 다음에 협동조합 일 것. 다만. 이 협동조합 안에 뭐는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뭐 이런 조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식회사 읽고도면 다른 회사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그 다음에 어4번에 대표 임원 또는 사원의 전원이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 예, 실무 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5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 받아야 되는 거 맞죠? 네. 5번이 정답인데 이 질문은 제가 이거 약간 좀 문제 수정하면서도 이런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다 틀리겠다 이런 고민. 어? 데 의외로 많이 맞으셨네. 그 67%가 득점하셨어요. 굉장히 잘. 쉬웠다고요? 아 이게 근데 여기에다 한번 뭐 걸렸거나 여기에서 1번 아니면 3번에 걸렸을 텐데. 어, 고민을 하셨다고. 근데 가장 확실한 답이 있었어. 그죠? 어, 그래. 다음에는 이거를 확실한 답을 안 만들어야 되겠네. 자, <laughs> 어찌됐든 간에, 이 예, 문제는 뭐, 요렇게도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